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일 궁금하세요? 두산 에너빌리터요.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몇 숟가락 비중이요? 네, 22,000원에 40%입니다. 22,000원에 40%. 네, 네. 이거는 뭐 옛날에 2021년, 2021년 초쯤에 이때 뭐 홀렸네요. 그죠? 네. 보통 이제 제가 홀렸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써요. 이 주식을 할때 생각을 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냥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러면서 사요. 네, 처음이라 가지고 그때 막 사람들이 맞아요. 막 올라간다 맞아요. 처음에도 그렇지만은 뭐라 해야 될까요? 시간이 지나도 계속 반복이 돼요,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전문가 일을 8년 동안 하면서 상담방송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맞습니까? 상담방송을 많이 하다 보면은 아니,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주식하신 지가 10년이 됐다고 하셨는데도 매매 방식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처음에 내가 잘못했다, 방금 상담하신 분도 그렇고, 잘못했다라는 걸 느꼈을 때, 아우, 그냥 잘못했어요 하고,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내 계좌에 도움이 되려면요, 내가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잘못한 것도 아니고, 뭐 저한테 뭐 죄송하다 할 필요도 없는 게, 사실 본인 인생에 도움이 되려면 본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도는 이번에 아니고, 시청자들의 돈이니까요, 어쨌든. 조금 올라오면 네. 매도하려고 했는데 또 내려가 버리고 또 그러니까요, 보세요. 그 지금도 제가 타임을 설명을 하면은 이런 설명을 듣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 지금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시청자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든지 간에 올바른 전략을 짤 수가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그 어떤 생각을 하셨든지 간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하는 말 따라 한번 해주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다 것은 틀렸다. 다 틀렸다. 그걸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변하지 않은데 어떻게 주식 계좌의 뭐 수익률이라든가 매매 방식이 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그 당시에 샀던 상태에서 아직까지 저는 크게 변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올라왔을 때 팔려고 했는데요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도 팔려고 했는데 그럴 걸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팔았어야지요. 그래야지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팔지도 않아놓고 팔으려고 했는데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 아직 변화가 없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변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확실하게 각인이 돼야 돼요. 어떻게 되냐면 이거 내가 지금 잘못 샀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자, 따라해 보세요. 잘못 샀다. 잘못 샀다. 잘못 샀다 그러니까 이제 뒷감당 내가 하자. 뒷감당 내가 하자. 그렇죠. 뒷감당 이제 뒷처리 내가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조언을 드릴 건데 그 조언대로 행동하시든 행동하시지 않든 누구 선택이냐면 시청자님 선택이에요. 근데 그 선택이 제 조언이 마음에 안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찌됐던 제 돈이 아니고 제일 객관적으로 볼수 있잖아요. 저는 여기 안 물려 있으니까 그죠? 아무 감정 없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님께 가장 최선의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상태예요, 저는요. 객관적인 조언.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조언은 여기서 수익 낼 생각은 하지 말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예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자력 관련주기도 하고 다시 또 올라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사람들의 그런 인식이라든가 분위기 때문에 한번 매수세가 생길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올라왔을 때 저는 굳이 이 본전 이상까지 가져갈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잘못 샀고 뒷감당 내가 하고 빨리 뒷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번에 올라올 때 지금 이제 이 자리가 좀 고점 자리가 만들어진 자리가 조금 이제 기분 나쁜 자리가 됐어요. 19,200원 자리가 됐는데 이 자리에 맞고 떨어지게 된걸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또 떨어지게 되면 저 이제 쓰리 천장이라고 해서 저기가 이제 고점이구나. 저기가 못 올라가는 자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저 자리 올라왔을 때못 올라가면 뭐 해야 될까요? 매도해야죠. 네, 매도할 걸 그랬어요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제가 네, 지금 그거.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회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탈출 기회 예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는데, 뭐, 있었는데 다 놓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있었는데 하면서 우리가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있었을 때 잡아야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거는 19,000원 이번에 뚫지 못하면은 비중을 절반 줄여라라는 의견을 드릴 겁니다. 손실 나더라도 각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반 줄이시길 바라고요. 저기 19,000원을 뚫으면은 본전에서 아마 한 2만 2, 3천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2만 3천원대까지 올라갔을 때 저는 매도하는 것을 전략을 드려볼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번에는 기회가 오면은 또 후회하실 겁니까? 그냥 뭐 뒤도 안 돌아보고 파실 겁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팔그 거예요. 자세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좋다는데요. 만약에 뭐 2만 2천원까지 가면 또 TV에서 좋다고 하고 유튜브 채팅 상담에서 뭐 채팅도 막 아니요. 좋다고 하고 그럴 거거든요. 더갈 겁니다. 더갈 지금 겁니다. 할 건데 더 가져가야 돼요. 팔아야 돼요.
팔아야죠. 아, 이제 정확하게 아시네요. 이제 그 아마 저는 오늘부터 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공 투자 기원할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